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안 대응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34분 동안 시진핑 주석과 정상통화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통화는 시 주석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통화에서 시 주석은 금년 중 방한하는 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있어 시 주석님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성사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통화에서 한중 정상은 자국 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각각 설명하면서 양국 간 방역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시 주석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문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효율적으로 통제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어 축하한다며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방역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정상통화 이후 한중 양국 간 코로나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이 잘 진행되어 왔다면서 중국의 가장 큰 정치행사인 양회가 다음 주 개최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시 주석은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며 지난 3년간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한 만큼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또한 한중 당국이 양국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활동 보장을 위해 신속통로제를 신설한 것을 두고 대표적인 협력의 모범 사례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국과 중국은 기업인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신속통로제를 활용해 우리 기업인 200여 명이 중국에 입국, 13일부터 현지에서 출근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신속통로의 적용 대상과 지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전 세계에도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는 지난 2월 20일 통화 이후 83일 만이다. 한중 정상은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018년 5월 4일 이후 1년 9개월 만에 통화를 진행했다. 당시 한중 정상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임상치료 경험 등 양국 방역당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한편 상반기에 예정됐던 시 주석의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 주석은 지난 3월 13일 문 대통령에게 전문을 보내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과의 연대감 및 협력 의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입장 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3월 15일 감사답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3월 26일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에 영상으로 만났다.